사람들은 지난 세기 60년대에 있었던 까리브의 위기에 대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땅 코앞에 미사일들이 배비되는데 등급해서 당장 숨 넘어갈 듯 야단을 쳤던 미국. 보나 사실 남의 집마당에 대규모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수십 년 세월 매일같이 불장난을 즐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의 거듭되는 핵 공갈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취한 우리 공화국 무력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면서 침략자의 정체를 가려버리는 미국의 행태야말로 아구가 면사포를 쓰고 금붕어인 듯이 놀아대는 짓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과 핵 전쟁 도발을 일삼아온 미국. 현 미 행정부도 다를 바 없습니다. 2023년 새벽부터 미국은 괴뢰군부 배당과 함께 남조선에서 각종 명칭의 합동군사 연습들을 연이어 강행한 데 이어 3월 중순부터 또다시 자위의 방패라는 합동군사 연습을 불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쌍용, 서링이글, 비질런트 스톰 등 각종 명목의 남조선 미국 합동군사 연습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반도 정세 국면을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의도적인 군사적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함께 불려놓으려 하는 합동군사 연습들은 정전의 북침 핵선제 타격 계획인 작전계획 501호를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한 새로운 침략전쟁 각본에 따라 강행된 것으로서 그 침략적 성격과 도발 규모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온군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대병력과 핵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타격 집단들을 총동원하고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실동 훈련들은 세상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 연습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남조선에서처럼 육해 공군 및 사이버군 무력과 민간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벌어지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합동군사 연습의 전 과정이 주권국가의 수도를 점령하려는 작전 계획에 따라 벌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강이는 유독 미국과 괴뢰 육족 배당들 뿐입니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정세 전문가들 속에서는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전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남조선과 미국이 군사적 힘으로 북을 누리려고 할수록 북은 더 크게 반발할 것이다. 3월 남조선 미국 연합 군사 연습을 앞두고 조선반도 긴장이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들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국과 괴뢰 육족 배당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긴장 교화의 주범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사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